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수출 제팟 영토 키우는 K방산 12개국서 러브콜이라는 기사를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전략적 불안정과 새로운 힘의 시대다. 지난 2월 베스천 기거리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IISS의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발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중국의 군사 굴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갈등과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비가 날이 갈수록 증강되고 있는 현실에 이를 방증한다. 이제 군사 무기들을 자꾸 이제 정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증강시킨다는 거죠. II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후방 국방비 지출은 전년 대비 9% 늘어난 2조 2천억 달러의 약 2926조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군사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올해 글로벌 국방비 지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 군비 증강 추세는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다 보니까 항상 국방에 힘쓰고 군사 무기 개발에 참 소홀히 할 수 없었죠. 남북 대치 상황에서. 2022년도 폴란드가 한국 방산 기업들과 124억 달러, 약 16조 8천억 원의 초대형 무기 도입 계약 체결한 것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 약 23조 4천억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는 135억 달러, 약 18조 2,790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수출을 보이고 있다. 전달에 비해서 조금 낮춰주기는 했지만 매우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수출이 전년보다 줄었으나 수출 대상 무기와 수출처가 다양해지면서 판로가 넓어진 것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폴란드하고 몇몇 나라에 한 두세 나라 가지고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주변 뭐 여러 국가로 이제 퍼졌다는 거예요. 이제 K방산의 그게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주문하면 차질 없이 우리나라가 부지런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도 완벽하게 해주면서 그 수준도 높고 또 그 방산 기구의 그 진가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좀 값싸게 또 견고하고 내구성 좋고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맞춘 것이라서 많이들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2022년도 수출 후 대상 국가는 폴란드 등 4개국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으로 3배가 늘어났답니다. 수출 무기 체계로 같은 기간에 6개에서 12개로 2배로 확대됐다는 것. 수출 무기 체계도. 한국 방산업계의 대표적인 경쟁력은 내구성이 검증된 무기 체계,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입니다. 휴전 중인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각종 무기 체계 양산 능력을 특화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무기 성능 시험물 검증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정평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까다롭고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추운 지방이라든지 더운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적시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 뭐 독일산 같은 경우는 주문한 지 3, 4년이 돼도 아직 뭐 도착을 안 하고 그런데
한국은 주문하면은 금방 몇 개월 만에 도착하니까 그 굉장히 요즘처럼 사방에서 전쟁이 터지고 트럼프가 또 이제 당선될 경우에 러시아에 대해서 뭐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폴란드라든지 그쪽 지역은 불안이 떠올고 있죠. 그래서 군사 정비를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쟁 군비 증강을 서두르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역내 방산 업체보다 한국 방산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국내 방산 기업은 올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 곳곳에서 수출 영토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런 수출 계획 영토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무조건 그냥 갖다가 격하시키고 깎아내리는지만 하지 마세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엄청 한국 영부인으로서 내조를 엄청 잘했어요. 폴란드 추가 수출 등 해외 수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 목표인 200달러 약 27조 원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은 수출 효자인 공격기 FA-50을 앞세워서 세계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비행기까지 공격용 비행기까지 이제 수출하나 봐요. 지난해 KAI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체결, 성과를 올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 수출도 성공하면서 동남아시아 수출 영토를 넓힌 것이다.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군사 무기를 팔아먹네요, 우리 한국이. 올해 KAI는 국산 헬기 수리온의 첫 수출 목표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리온은 육군의 노후 기동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개발된 최초의 국산 헬기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조 받거나 사온 미군 군사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다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제 개발해서 이제 낡아진 기동 헬기를 이제 우리 국산으로 이제 수리온을 이제 국산 헬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연구 노력한 것을 이제 우리 국산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초의 국산 헬기라는 거예요. 참, 나의 코멘트는 미국 군수 무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자체 개발하여 세계가 인정한 경쟁력 있는 군수 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는데 경이로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미국 원조를 받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참 우리가 또늘 끊이지 않고 개발한 것을 또 이런 세계적인 혼란에 군사 무기 증강하는 이런 추세에서 우리 기술이 또 외국으로 그것도 수출해서 국가 이득이 된다니까 참.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그런 기업과 또 국가와 대통령과 영부인도 여기에 협조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온 국민은 야당은 찍고 까불고 그러지 말고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방산 산업이 활기를 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수출 재팟 영토 키우는 K 방산 12개국서 러브콜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